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을 규탄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내일 창원에서도 예정돼 있는데요. 이 집회 장소인 창원 광장을 두고 주최 측과 창원시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집회에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창원시는 내부 규정을 이유로 불허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촛불 집회 주최 측이 예상한 참가 인원은 모두 만여 명. 기존보다 3배 많은 인원입니다. 주최 측은 기존 집회 장소가 좁아 만원 인원을 수용할 수 없다며 창원시에 창원광장 사용 허가를 지난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내부 규정상 집회와 시위는 허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상위법의 근거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상위법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그렇게 2010년도 7월 달에 불령으로 재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창원시의 내부 규정만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지난 2010년부터 서울시가 서울 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가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건 헌법에서 정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한하기 위해서도 법률의 이용을 받도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아무것도 없이 창원시 내부 규정으로만 지금 시민들에 대해서 집회를 하라 마라 승인할 권한도 없고. 현행법상 집회 금지 장소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사당, 법원 인근 등 9곳. 이 때문에 경남경찰도 창원광장 사용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집회 신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창원시청 광장은 창원시 시민의 것이다. 창원시의 관리 규정은 창원시의 주인인 창원시민에 위해 설 수 없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즉각 창원시청 광장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주최 측은 집회 강행 의사를 밝히면서 창원시 불허 방침에는 법적 대응을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